애들 있다고 지금. 어, 그러면 거기서 아니 새끼 할 때 존나 없네. 어, 강남에 24평 레미안 아파트 선물해줬을 때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야 백고 이거 다그마켓에 팔에 파는 거다. 그렇지. 젠틀하고 멋있었나요? 아니면 그 남자들이 준 게 없었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 연습입니다. 출발!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전 남친의 극혐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 베스트 5 한번 뽑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베스트 5를 한번 추려가지고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기에 나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성분들은 과연 저런 공감대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5위! 내 인스타에 계속 달리는 하트! 아, 뻔히 하트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면 본다는 걸 알면서, 보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야, 요거 약간의 스토커의 그런 스타트? 난 너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런 느낌. 요거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4위, 친구를 통해서 들리는 나의 뒷담화. 어우 찌질해. 자꾸 그 친구와 관련된 사람한테, 야 그거 알아? 야 걔 있잖아, 나 헤어졌는데 걔 진짜 아니야. 야 걔 어장관리 엄청 해. 걔 남자 엄청 많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어? 헤어지고 나서 뒷담화 까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한번 매달립니다. 참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좀 미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까이잖아. 누가 그랬어? 두고 봐. 이걸 하는 거라고. 자, 3위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오는 전화. 아, 자꾸 모르는 번호로, 뭐 친구 번호로 아니면 뭐 부모님 번호로 전화하실 거면 차라리 근처에 있는 전화국 가서 저기 텔레마케터 하세요. 그냥 집 근처에 통신사 텔레마케터 일자리 많잖아. 알바 천국 들어가봐. 세고 세스 아주 그냥 텔레마케터 하시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시라고. 왜 자꾸 피곤하게 하시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번호 받으면 나야. 아하, 이런 분들 텔레마케터 안 시키잖아 나중에. 보이스피싱해. 그럼 차라리 텔레마케터를 해. 그냥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김미영 팀장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무이자 대출 가능, 꼭 하는 말이 나야. 아니 뭐 오랜밤 주인공이야? 나야. 2위, 새벽 2시에 울리는 카톡. 자 물음표. 자 물음표 끝. 자면 자겠지, 일어나면 일어나 있겠지. 그럼 자고 있으면 자 느낌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옛날에 저 20대 중반 때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자 물음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랭킹 1위, 야 그래 헤어져, 대신 내가 줬던 거 다시 내놔. 아, 헤어질 때 내가 준 선물 다시 다 내놔. 뭐 정말 그 투철한 경제 관념으로 내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다시금 받아오겠다 라는 그런 투철한 뭔가 경제관념, 이해를 충분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 자식아. 커플끼리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우리 깔끔하게 반반 정리하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제가 생각하는 극혐 1위는 줬던 선물 다시 내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저의 의견, 저의 생각이었고, 과연 이번에는 저희 지인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저희 지인 여자분들은 이 랭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채널! 쇼스트계 아이유라고 제가 감히 한번 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아이유예요. 아, 자, 여러분들. 아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의미를. 뭐 최근 이별 언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최근 이별이요? 2주 전인데. 어?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데. 오 잠깐만. 아니 어쩐지 약간 리액션 자체가. 네. 아 진짜 아직도 진짜 형 진짜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 전 남친에게 욕을 했어요 저한테. 전 남친분이 본인에게 욕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욕을 해가지고. 호
혹시 동물이었나요? 숫자였나요? 근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병신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2016년이 병신년이었는데 지금 병신년이 지난 지가 꽤 됐거든요. 아직도 병신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제발요. 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자, 2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2위는? 그거, 인스타그램을 나를 지가 끊어놓고, 네. 좋아요를 하는 거. 여기 아까 어째 보면 되게 스토커 당하는 그런 느낌, 굉장히 감시받는 느낌을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럴 거면 제가 끊지 말았어야지. 제 자존심을 끊어놓고는 왜 자꾸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이러고 있나. 그리고 내가 무슨 그렇게 쉬운 여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지가 먼저 거래처 납품 끊어놓고 네. 자꾸 거래처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얼마냐 또 지금 가격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가 거래처 끊어놓고 간보는 이런 애들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 새끼 할 줄 존나 없네 잠깐만요 은진씨 아까 전에 욕은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방금 하신 언행은 어떤 언행이죠 지금 아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쇼호스틱의 아이유 아니고요 쇼호스틱의 김연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쇼호스틱의 김연경 식빵언니 우리 최은진님 모시고 계속해서 방송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내가 사준 거 돌려줘 남자한테 받기보다 저는 많이 퍼주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많이 사줬어요 근데 진짜 저는 진짜 뭔가 선물을 해줘본 입장에서 헤어지고 나서 그걸 다시 받을 생각도 안 해봤을 뿐더러 도대체 주라고 하는 심리는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강남에 24평 레미안 아파트 선물해줬을 때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돌려받아야 돼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그럼요 회사를 선물 받았다든지 예. 집을 선물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돌려받아야죠 그렇죠 기념일에 선물해줬던 그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세트였어요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목귀 그걸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거 다그마켓에 파리 파는 거다 그렇지 이거 무조건 당근이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물건도 당근에서 구매했는데 다시 재당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수님 저 지금 방송 지금 3분 남아가지고 진짜로 아쉽습니다 아무튼 은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쇼호스틱의 아이유를 모셨다면 이번엔 쇼호스틱의 이효리 한번 모시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안녕하세요 쇼호스틱 이효리는 절대 아니고요 웃기는 오빠야 진짜 그냥 쇼호스틱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2위 어떤 건가요? 선물 다시 돌려줘 너무 심어 선물 다시 돌려줘 혹시 실제로 이랬던 경험 있으신가요? 젠틀하고 멋있었나요? 아니면 그 남자들이 준 게 없었나요? 준 게 없었으면 분명 뭐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노코멘트. 준 게 없으면 당연히 젠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제가 뒷담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1등 어떤 건가요? 야 걔가 뭐 뒷담화더라. 뒷담화. 이게 최악입니다. 연애하는 동안에 그런 이미지까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최악의 혹시 만났던 남자들이 선물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줬나요? 관심도 안 줬나요? 관심이 없으면 뒷담화하지 않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헤어진 남자친구 중에 되게 좀 극혐이었던 예. 노래를 예. 노골적인 가사 정확하게 저격 가사 카톡 프사의 노래가 너무 저격이다 완벽하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또 궁금하네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런 랭킹을 가지고 또 제가 또 코너 속의 코너 이렇게 또 통화도 하고 아니면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